내려가서 주죠? 네? 어딨어, 빨리 장착! 빨리 타입 어딨어, 빨리 해야지. 아, 탕으로 계산하지. 빨리. 전화지 고마워요. 이륙 안 하셨어요? 아, 좋아지길 기다렸는데 네. 아닌 것 같아요 오늘은. 아, 저는 테이핑 잘못해가지고 의자에 앉지를 못해가지고. 네. 네? 네. 다시 하러 왔어요. 그래서 못 앉으면 불편하지. 아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더맨입니다. 2021년 6월 13일 일요일 비행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대천 보령 옥마보에서 비행을 하려고 왔어요. 오늘은 굉장히 많은 동호인 및 선수분들이 왔어요. 어제 토요일날 날이 좋았다는 얘기를 듣고 아주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아, 그러나 보다시피 이륙하자마자 구름이 산 중턱에 깔려 있어요. 이렇게 낮은 거는 구름이라고 할 건 없고 해무인데 이런 날은 보도가 안 올라갑니다. 이륙장에서 4시간을 기다렸어요. 바람도 이리저리 왔다갔다 동풍, 서풍, 북풍, 남풍 아주 약하게 불어서 텐더 파일럿들만 전방으로 부지런히 오르내리고 그런 날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좋은 타이밍을 잡으려고 4시간을 기다렸어요. 4시간 기다렸는데 쭉 봐온 결과 오늘은 파리약을 파리한테 뿌리면 어떻게 되죠? 파리도 쪼르르르 다 떨어지죠? 그런 것처럼 파리약을 뿌린 날이었어요. 이륙하자마자 산에서 사면에서 조금 버티다가 견디지 못하고 전부 다들 착륙장으로 보고합니다. 4시간을 기다린 거에 비해서는 너무 허무하지만 우리 레전드 회원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날이 안 좋으면 비행을 안 하세요. 비행을 뭐 본전도 안 나오고 글라이더 개기도 힘들고 하다고 비행을 거의 안 하시는데 이륙장에 차가 없어요. 차를 타고 내려갈 차가 없기 때문에 그냥 쉽게 빨리 내려가자 하고 이륙해서 착륙장까지 가기로 하고 이렇게 이륙을 했습니다. 몇 번 비비는 사이에 벌써 산 중턱까지 내려왔어요. 산 중턱까지 내려왔는데도 해무가 아직 꽉 껴 있어요. 그날의 고도는 구름까지로 봐도 무방합니다. 근데 오늘은 산 중턱에 구름이 껴 있기 때문에 이륙장 위로 올라가는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거의 뭐 안 올라간다고 봐도 무방하죠.
하다 보면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고, 하지만 오늘은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반가운 얼굴도 많이 보았어요. 제 성격상 일일이 표현하고 이런 성격이 못되다 보니까 그냥 보고 저분도 오셨네, 다른 사람 불고 하여튼 이렇게 누구누구 왔고 아유 반갑네, 혼자 속으로 이렇게 저기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말을 안 하면은 다른 분들도 전지 몰라요. 왜냐면 제 목소리가 좀 특이하기 때문에 말만 하면은 누구누구 왔구나 금방 알아볼 텐데, 다 뒤집어 쓰고 선글라스 끼고 버프하고 헬멧 쓰고 이렇게 있으면은 사실 매일 같이 비행하지 않는 이상 누군지 알아보기가 힘들어요. 지금도 레전드 형님하고 저하고는 계속 주거니 받거니 같은 고도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동시에 착륙장으로 갈 겁니다. 고압선을 바로 넘어야 되기 때문에 거의 시간이 같아요. 자, 보시면 오른쪽에 레전드 형님이 고압선을 넘어가고 있고, 저는 레전드 형님의 왼편에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고압선을 넘어가자마자 착륙장이 있기 때문에 착륙을 바로 하게 될 겁니다. 짧지만 우리 저기 레전드 형님이 영상에 가장 많이 나온 날인 것 같습니다. 상승이 있는데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으로 레전드 형님과 저는 서클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압선이기 때문에 미련 없이 나갑니다. 지금이 한 4-5시쯤 됐을 거예요. 12시 조금 넘어서 일육장에 올라가서 4시간 이상 땡볕 밑에서 기다렸어요. 그래서 지금 한 4시에서 5시 사이쯤 됐을 겁니다. 자, 저 앞에 보이는 것이 착륙장이에요. 보령에는 착륙장이 개천 하나로 사이 두고 두 개가 있습니다. 주로 동호인들은 개천 넘어서 저 먼 착륙장에 내리고 그 다음에 캔덤 하시는 분들은 요 앞에 착륙장 그리고 뒷착륙장 이렇게 주로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논에는 보내기가 다 돼 있고 물이 다 차 있어요. 자, 올라갈 때는 신속하고 빨리 올라가야 됩니다. 서클링 할 때는, 내려갈 때도
최대한 빨리 내려가는 게 좋아요. 이륙장 앞에서 보도 처리를 합니다. 레전드 형님보다 먼저 착륙할 정도로 보도 처리를 조금 빨리 했어요. 아마 제가 착륙해서 레전드 형님 착륙하는 영상을 찍을 수 있을 만큼 보도 처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먼저 내려서 레전드 형님 착륙하는 모습을, 그리고 마지막에 엉덩바 짓는 모습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했어요. 이제는 레전드 형님이 저 있는 대로 곧장 착륙하게 될 겁니다. 하이파이브 한번 하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더맨이었습니다.